저는 인생의 숙제를 풀어주는 숙제의 신, 라 선생님입니다. 그분들이지. 이렇게까지 본다. 근데 나 친구들 진짜 힘들어서. 미친 라 선생님. 두 시간 안에 가장 잘. 두 시간? 좋겠네요. 숙제의 신, 라 선생님. 네, 자료실로 가보겠습니다. 왜 이렇게 어항에 있는 것처럼. 저는 디지털 도서관으로 행선지를 선택을 했는데 책이 상당히 많습니다. 어머나. 도서관을 안 온 지가 꽤 돼서. 여기 제가 대박인 스팟을 찾았습니다. 여기. 헐 세상에. 여기 막 바깥에 나무가 보이고 막 스탠드가 이렇게 있어요. 잡아야지. 아, 아는 소설이 한 개도 없네. 책을 이제 한번 다 많이 봤으니까 저희 한번 의자에 앉아볼까요? 얼마나 편안한지도 한번 보기 위해서. 진짜 편한데요, 여기? 별로 일어나고 싶은 생각이 없을 정도로. 디지털 도서관에 왔어요. 저기 경쟁자인 동윤 오빠가 보입니다. 오빠 찾았어? 여기서 그 뭐지? 좀 찾을 책도 많고. 아, 그래? 여기 치면 바로 딱 나오니까. 인사해줘. 얼굴이 길어서 안 나오는데? 인사하는 걸로 되지 않겠습니다. 아니, 이따가 책을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, 상대방한테. 제가 아이디어를 생각했는데 옷 안에다 넣는 거예요. 다른 언니, 오빠들은 뭘 찾았을지 되게 궁금하네요. 찾았어? 너무 힘들어. 뭐 찾았어? 나 뭐 찾았어. 뭐야? 아, 이거는 뭐야? 그냥 뭐 내가 이제 찾을 때 좀 도움 되려고 노트 적은 건데? 적은 건데 찾을 수가 없다. 쉬어. 이 의자도 한번 만져. 이 의자가 더 편하다. 이 의자 더 편해요. 잠이 진짜 잘 옵니다. 진짜로 보고 계시는 거 맞아요? 저는 책에 진심인 편이라 한눈 팔지 않습니다. 숙제 라